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1960년생으로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김씨는 1999년 결혼해서 슬하에 일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큰애 나이가 12살이었고 둘째는 10살, 셋째는 7살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고 이혼한 이듬해 아내와 아이들은 외가가 있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후 홀로 지내던 김씨는 2008년경 이씨를 만나 재혼을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의 양육비는 막내가 19살 될 때인 2017년까지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처음 캐나다로 이민 간 후 한 2, 3년 동안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화상통화를 아이들과 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나마 그것도 중단되게 됩니다. 외가가 캐나다에 있다 보니 전처와 아이들은 한국에 나올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 한국을 방문했던 두 차례가 자녀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기대하기 어려웠죠. 처음 봤을 때는 그나마 이민 간 지 3년 차 되었을 때라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정말이지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외국인처럼 느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 씨의 기억에는 아이들은 캐나다로 이민 갔을 때 모습으로 멈춰 있었으니까요.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잘 지냈냐 안부를 몇 마디 묻고 나면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서먹서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국말이 서툴어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얘기하고 아빠인 김 씨의 물음에는 떠듬떠듬 우리말로 얘기하다가 힘들어하며 멈추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빠 입장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3, 40분의 시간이 무척이나 길고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을 정도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떠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약 10년 전 길지 않은 식사를 하고 헤어진 것이 자녀들과의 마지막 대면이자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재혼한 아내 이 씨와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김 씨는 젊어서부터 신장 기능이 썩 좋지 않았는데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신장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어 투석을 받기 시작했고 쉬운 7살 되던 2017년경에는 신장 이식 의사를 묻기 위해 캐나다에 사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아이들은 신장 기증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혼한 아내 이 씨의 신장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것인지 면역학적 검사를 통해 아내 이 씨의 신장을 이식할 수 있겠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내 이 씨는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남편 김 씨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이후 건강을 많이 회복한 김 씨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내 덕분에 새로 얻게 된 제2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다고 합니다. 병원 문도 다시 열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원수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코로나에 걸렸지만 남편은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김 씨가 자신이 사망할 것을 미리 알았었다면 재산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남겨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김 씨라면 재산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다행히도 김 씨는 신장 기증을 받기 이전부터 모든 재산을 지금의 아내인 이 씨에게 넘겨준다는 유언장을 써놓고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자신의 병원이 있던 5층짜리 건물 한 채, 서울 강남북에 두루두루 걸쳐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1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은행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이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아내 씨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유언장도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긴 했지만 거의 서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는 남처럼 지냈으니 말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49제가 다가올 즈음 사망한 남편의 자식들로부터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장이 이 씨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 씨와 재혼한 아내 이 씨에 대한 이야기 전부입니다. 끝이 좀 이상하게 끝나죠? 이렇게 되면 좀 찜찜하겠죠? 자, 뒷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부모의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즉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모두 하나같이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신장 기증을 한 것은 바로 아내 이 씨였고요. 자녀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었던 이 씨의 노력과는 달리 자식들은 양육비 외에 아버지 김 씨로부터 특별히 받은 돈도 없었고 대학교 공부할 때나 결혼할 때도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 컸다는 이유로 위자료까지 더해져야 한다며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아내 이 씨는 전처소생의 자식들과의 합리적 합의는 무산되고 지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등을 돌리더니 돈 앞에서는 죽자 살자 덤벼듭니다. 참 이상한 것이 말입니다. 내가 생전에 고생해서 번 재산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 주시겠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